보면 몸이 좀 슬림? 슬림? 슬림까지는 아닌데 붓기가 빠진 느낌이야. 아, 너무 밑에까지 찍지 마시고. 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대람입니다. 드디어 우리 대람이의 다이어트가 시작되었고요.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으니까 보람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컨셉, 스튜디오, 그다음에 시안이 필요해요. 좀 롤모델로 생각하는 몸매 사진을 찾아왔는데 좀 밝은 느낌으로 가고 싶어? 막 섹시하고. 아, 저는 섹시한 거 그런 거 신물이 나요. 오케이. 이제는 저는 얼굴은 하얀 게 예쁜데 몸은 까만 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야? 그래서 약간 가부끼로 다녀요. 평소에 여름에 어깨가 살짝 있으면서 글래머러스한 여기는 저랑 비슷. 근데 복부부터 이제 하체가 저랑 좀 다르죠. 저는 복근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그 선 있죠? 복근은 아닌데 음영이 져서 복근처럼 제가 사기. 저는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요. 11자 복근이라고. 네. 체지방률 한 5%에서 한 8% 정도로 감량치를 잡는다면 복근 라인은 나올 거예요. 허리도 이렇게 잘록하게. 7월 말 아니면 8월 첫째 주에 하는 걸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한 10주에서 11주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1주차 동안 제가 보람이한테 줬던 투두리스트들이 있어요. 물 마시는 습관, 아침에 스트레칭, 저녁에 스트레칭, 먹는 시간대를 규칙적으로 잡는 거예요. 근데 얘가 분명히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았대요.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대요. 근데 제 허언증이 있었나요? 그날 밤에 뭐라고 왔는지 보여줄게요. 어이가 없어서 그날 돌아가서 12시 편의점 가서 됐어. 변명은 필요 없어. 언니 지금 편의점 좀 털게요. 월요일부터 철동식단 할게요. 토요일인데 제발 적당히 털자. 다 핑계야. 물 마셔 배 터질 때까지. 나름 보람이는 약간의 조절을 했다고 저는 느꼈어요. 조절한 거지? 원래 먹던 거에 비해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. 그때 땀 엄청 흘렸지. 오행도 타바타. 그래서 오늘 보람이가 오자마자 저한테 한 게 허리가 약간 얇아진 것 같다고. 아, 감독님은 저 기억하시지 않나요? 처음에 저 노란 색깔 꿀벌옷 입고 왔을 때 그때 비하면 지금 좀 슬림하지 않아요?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 했는데 어때? 일단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폭식하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은 아 이번 주 망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하자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. 그게 되게 심했는데 언니가 이렇게 카톡으로 생활 패턴을 잡아주니까 제 생활 패턴이 일단 너무 건강하고 부지런해졌어요. 첫째 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요. 첫 단추부터 강박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롱런을 절대 못해요. 그래서 1주차의 교훈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하루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지금 세 번째인데 몸무게 재고 오늘 가볍게 운동하러 가봅시다. 얘 꼭 이 10g 빼려고 양말 벗더라고요. 올라가세요. 뭐라고 얘 떨리냐? 어머 빠졌어. 신기하지? 일주일 동안 지금 800g이 빠졌어요. 1주차? 1주차에서는 크게 없었어요. 크게 없다고 하는 거는 보람이의 일상적인 패턴에서 좋지 않은 거를 일반적인 걸로 바꾸는 과정인 거예요. 물을 너무 안 마셨으니까 물을 마시게 한 거고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고 기상 취침 시간을 불규칙했으니까 규칙적으로 바꾼 거였고 순환을 위해서 스트레칭, 아침, 저녁에 이 정도? 디테일하게 맨몸 운동의 기초가 되는 복근 운동. 복근 운동을 필라테스 식으로 해서 보람이가 원하는 11자 근육을 타겟할 수 있게끔 속근육을 계속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요. 또 스쿼트 할 때 다리도 무너지고 허리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신 근육을 연결해서 엉덩이 근육을 앞벅지 대신에 조금 더 끌어다 쓸 수 있게끔 딱 20개만 진행을 한 거예요. 날개뼈 아래쪽이랑 손바닥을 연결시켜서 바닥을 누르고 얘는 힘빼요. 두 다리 사이에 내 주먹을 계속 껴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닥에서 엉덩이 2cm만 들 거야. 대시적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걸 내가 지금 기초를 잡아준 거야. 그럼 이제 집에서 하는 복근의 퀄리티가 조금 바뀔 거야. 뭐해? 내렸다가 보람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지금 수업 중에서 제가 그날에 기대하는 딱 수업 능력치가 있는데 첫 번째 수업은 기초였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제가 약간 세 번째 수업에 기대한 만큼 수행을 해줬고요. 이번에는 4회차에서 5회차 정도만큼 기대한 수행 능력이 나왔어요. 엉덩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목말라요.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진짜 한 두 달 하면 핫바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편의점 가지 마.